네, 안녕하십니까. 키트스쿨입니다. 지금 앞에 보고 계시는 부품은 스위치입니다. 기존의 뭐 자석으로 혹은 뭐 기울기로 그리고 눌러서 이런 방식의 스위치랑은 다르게 열쇠를 활용한 스위치가 됩니다. 예. 이는 일단 구성물은 열쇠, 그리고 열쇠가 들어갈 수 있는 그 입구 부분. 그래서 이 빨간색 점의 위치를 잘 확인하시면, 네, 확인하셔서 열쇠를 끼우시고요. 돌리시면 ON이 되고, 그리고 반대로 끼워서 돌리시면 OFF가 됩니다. 형태는 이와 같고요. 이런 나사산이 있어서 이런 나사 너트를 이렇게 돌려 끼워서 이 사이에 어떤 외장 케이스나 이렇게 케이스의 구멍을 뚫어서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. 얘는 활용을 했을 때 이와 같이, 저는 나무판에다 한번 끼워봤는데요. 이와 같이 회로를 안에다 넣고 바깥쪽에 원거리에 이렇게 스위치 키가 들어갈 수 있는 입구 부분을 노출시켜서 키를 넣고 돌리면 이렇게 켜지고요. 그리고 반대쪽으로 껴서 돌리면 꺼지는 이러한 키 스위치입니다. 굉장히 다양한 곳에 약간 어떻게 보면은 뭐 비밀스럽게 이렇게 뭐 활용하실 수도 있겠네요. 자, 오늘 소개해드린 부품은 키 스위치였습니다.